29편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인데 조금 독특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어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올리거나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폭풍을 일으키시는데 이 폭풍은 우레소리와 폭풍은 가나안의 비와 폭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폭풍도 마찬가지로 없는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레바논 지역에는 폭풍이 붑니다. 네, 이 가나안 종교는 이 폭풍과 비를 바알이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바알의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폭풍,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하라는 명령. 그래서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또 찬송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폭풍우를 일으키시는 능력과 주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결론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송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올려드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1절에 있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라고 해석을 하면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은 천상의 존재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아 하나님을 영광 돌려라. 두 번째는 지상의 권세자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합니다. 마치 천사가 천상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처럼 지상에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거룩함과 하나님에 대한 정결함의 의미를 가지고 흰 세마포 입을 입고 옷을 입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흰 옷을 입고 예배하라. 우리는 그러므로 삶의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또 이 죄악과 싸워서 승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폭풍우를 상징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땅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우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가나안 종교는 바알에게 비를 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어는 일곱 개의 우레와 천둥이 바알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바알 그 우상을 보면 손에 일곱 개의 번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일곱 번 등장합니다. 가나안의 폭풍우를 일으키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존재는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달할 수 없는 곳, 하늘과 마찬가지로 이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소리가 이 우리가 어떤 통제할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그 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 가운데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고 하나님의 소리와 그 폭풍의 소리를 찬양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 그 소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소리는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 그 우레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에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에 한 10년, 20년, 30년 되는 큰 소나무, 그런 소나무보다 더 큰 나무인데 이제 우리 두 팔을 벌려도 다 잡을 수 없는 그런 큰 나무죠. 그 큰 나무를 꺾어 부수신다. 아마 장정들이 도끼로 패도 뭐 한나절이 걸리는 그런 나무를 하나님이 지금 폭풍우를 통해서 다 꺾어 부숴버리시는 그런 능력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나무를 얼마나 강하게 내리쳤는지 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화염을 가르시는 소리죠. 이것은 번개와 우레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소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해서 광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그 광야로 나간 소리는 광야를 진동시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자연 만물에 나타나게 되는데 암사슴이 깜짝 놀라서 새끼를 낳게 되고 또 삼림, 이 숲을 말갛게 벗기신다. 숲을 다 뜯어버리는 거죠. 그 숲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벗겨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전에서 임하는데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맹렬한 폭풍을 일으키시는 힘과 권세와 권능이 무한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은 다 심판하고 멸망시키지만 자기 백성은 보호해 주신다. 그 내용이 지금 10절 11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폭풍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그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29편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어떤 내 생각으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치 폭풍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닿을 수 없고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존스톤이라는 학자는 하나님을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폭풍은 두려운 존재죠. 고대인들에게도 폭풍은 두려운 존재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나무들이 다 무너져서 죽기도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폭풍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인간이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것과 같아서 내가 생각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통제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슴을 낙태시키고 하나님이 왜 숲을 다 뜯어버리시는가? 이것은 성경은 정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올바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경배하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예배해야 된다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존재고 다만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대상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폭풍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시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시고 또 그 얼굴을 보면 해가 힘있게 얼굴을 비치는 모습으로 마지막 날 나타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이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폭풍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손길을 붙잡아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는 통제하지 말고 예배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묵상합니다.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삶 속에 다가오는 폭풍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